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2020년 경자년입니다. 돼지띠 힘드셨죠? 작년을 지나오시느냐고. 그러나 희망을 가지세요. 올해는 이 흰 쥐띠 해에는 이분들이 도약의 해다. 좋으실 거예요. 희망을 가지세요. 그리고 이분들 돼지띠 분들이 아주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 아니면 부동산 매매는 조금 때를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좋다 그래서 막 대구 말고 앞만 보고 막 갔다가 질르고 막 이러면 큰 낭패를 봅니다. 금전에 손해가 있다. 그러니 체크를 많이 하셔요. 자칫 잘못하면 모사꾼이 낄 수도 있어요. 네, 왜 너무 내가 이렇게 앞으로 아무 탈 없이 잘 나가고 있는데 툭 튀어나와서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모사꾼이 생겨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. 중간에 사람을 잘 둬야지만이 올해는 성공하는 해다. 이 특히나 돼지띠 분들, 61 기회생들, 또 공직에 계신 분들 뇌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. 관직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, 이 돼지띠 이분들은 올해에는 이 특히나 그냥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말고 자영업자 이런 분들 말고 관직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망신수가 들어와 있어요. 그러니 어딜 가든 내 관리는 철저히 해라. 주위의 사람을 잘 보아라.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. 명심하셔야 돼요. 공직에 계신 분들 어디 가서 편안하고 지인이라고 까딱 잘못하면 수렁에 빠지십니다. 또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올 9월, 10월 되면 박수 받으실 일도 있으시겠어요. 뭐 승진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군인 같은 분들은 진급을 하신다든가 때 아닌 진급 또 어떤 뭐 상을 받으신다든가 이 돼지띠 분들이 자손으로 인해서 기쁠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어. 올해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자손들이 참 편안해야 어른들은 그냥 힘들어도 참고 가는 그 원동력이 되거든요. 근데 이 자손들이 막 바람이 불고 이러다 보면 아무리 부모들이 열심히 하고 싶어도 힘이 안 나요. 이것도 좌절하게 되고 저것도 포기하게 되고 사실상 그렇게 돼요. 저도 부모이다 보니까 그 마음은 뭐 10분은 알 것 같아요. 그러나 올해는 이 자손으로 인해서 많이 웃는 일이 많겠다. 그 자손들이 올해는 이 돼지띠의 이분들이 자손들이 좀 많이 승승장구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안에 꽃이 핀다. 웃음꽃이. 가정으로 또 불화가 있었던 분들은 올해는 화합도 많이 될 겁니다. 26살에 이제 의뢰생인데 이분들은 아주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고는 하나 직장도 이러라는 수 애정도 그렇게 밝지가 않다는 거. 그런데 말입니다. 한숨을 돌려가서 내 갈 길을 가만히 앉아서 나를 돌아보고 내 갈 길을 다시 재정비를 하세요. 무조건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의뢰생 이분들 특히나 또 이분들이 1월, 2월, 7월 요때는 움직이셔도 돼요. 잠깐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아주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러나 다른 달, 특히나 4월 달 조심하셔야 됩니다. 큰 소리가 나도 안 되고 이 의뢰생 이분들 뭐 해운하고 운이 좋다 그래서 천방지축으로 막 날뛰다 보면 이분들 특히나 남자분들 26살에 의뢰생 남자분들 남의 차 운전할 일 있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. 큰일 납니다. 38살에 이분들도 보면은 가정에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가정에만 조금 신경 쓰시면 뭐 다르게 크게 이렇게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건강으로는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.
기회생 이분들, 이분들은 이제 몸 관리를 조금 하셔야 돼. 왜냐하면 여지껏 막 달려왔던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한 길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서 이렇게 숨어있던 지병들이 올해는 이렇게 밖으로 표출이 되는 해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고, 뭐 대체적으로 이 돼지띠 이분들은 올해는 뭐 사업도 괜찮고 또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. 38살에 이분들만 빼면 가정으로도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직장으로도 뭐 편안하게 가실 것 같고. 굳이 26살에 그 의뢰생 이분들은 이직은 하시면 안 됩니다.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버티세요. 말 그대로 버티셔야 돼.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버티셔야만이, 그래야지 내 직장이 탄탄하게 안정권으로 들어간다. 그렇게 됩니다.